혼합복식은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또 4세트 결과에 따라서 또 오늘 경기 향방이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하나카드는 지금 2세트를 꼭 따내서 딱 동료를 만들어내야죠. 네. 김병호 초구 성공. 이번 시즌에는 또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해외 선수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국내 선수들이 지금 팀 주장을 맡고 있고, 또 40대, 가장 40대, 50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김가영 대회전 구사를 했는데 중간에 막혔습니다. 네. 평범한 대회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가로막히는 진행이 됐죠. 양 팀의 주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뭐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응우엔 선수가 3랭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응우엔 펑린 선수 기록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와. 오, 정확합니다. 시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복식에서는 전승을 거두고 있는 펑린 선수. 4승 무패. 이미래. 이미래 선수가 좋아하는 패치인데. 세밀한 터치인데요. 넘어가요. 두꺼운 두께, 그리고 힘이 좀 약간 과했죠. 여기서 휘어지면서 이제 각도 형성이 되고, 마지막 3쿠션에서도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힘 배분을 해줘야 완벽한 득점으로 연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병호는 대회전 구사를 했는데 키스 네. 피했고요. 득점. 득점. 뒤쪽 키스를 참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위험했습니다. 네. 좀 더 확실한 두께 사용이 필요했는데. 아, 김가영 선수에게 지금 배치가 쉽게 가질 않네요.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아래쪽에 틈이 있나요? 빗겨칠지 네. 넣어칠지. 자, 김가영 선수가 지금 하얀 공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건 넣어치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자, 끌어졌어요. 자, 마지막 회전. 길, 힘. 길게 만들어내자니 굉장히 얇은 두께. 그리고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 득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직접 노렸죠. 마지막은 거의 뭐 스핀볼로 왔는데. 네. 응우엔 펑린 선수가 또 이 공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장장. 오! 오! 네.
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은 역회전 사용을 해서 처음부터 되돌아오는 네, 샷을 했습니다. 이야. 저는 장장으로 노리지 않을까 싶었던 형태를 네. 리버스 완벽하게 지금 단쿠션으로 투쿠션을 만들었죠. 마지막 장쿠션 맞고는 거의 직선 방향으로 네. 꺾어지면서 향했습니다. 파란 공이 코너 쪽에 좀 박혀 있고 자, 이제 노란 공과 내공의 충돌이 있어요. 와. 뺐고요. 그런데 내공이 코너로 이게 너무 코너가요? 맞았어요. 네. 참 어렵게 어렵게. 네. 여기서 충돌 피하고 또 내공이 완벽하게 코너로 가지 않을까 또 싶었는데 파란 공 네 움직였습니다. 예. 뒤돌리기. 직접 잘합니다. 한평희 선수 지금 먼 거리 뒤돌리기였는데도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까지 해냈어요. 자, 노란 공이 지금 파란 공에 살짝 가려서 네, 보이지 않는 걸로 바로 뒤돌리기. 파란 공의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네. 네. 스카치 더블 방식에서 한 이닝 넉 점. 이메레 선수가 뭐 컨트롤을 해냈다기보다는 두께 그리고 설정을 하고 지금 딱 맞춰주는 스피드죠. 지원하게. 예. 각도를 좀 꺾어내는 시도를 할 때 당점보다는 지금처럼 가까이 있는 공에서 스피드 사용이 훨씬 더 각도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장타 터집니다. 응엔 펑린 선수가 너무 잘해줍니다. 뒤돌리기. 내공이 출발하는 순간 지금 뭐 각도가 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죠. 자세가 살짝 불편하긴 해도 지금 이 대회전도 파란 공의 위치가 득점 확률이 엄청 너무 좋죠. 높은 예. 네. 대회전. 자 여기서 노란 공 놀이 네. 나지 않았고요. 너무 좋았는데 그 사이로 두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치게 되는 스카치 더블 방식에서 한 이닝 다섯 점. 지금 위치에서 보니까 파란 공이 코너 쪽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 있었네요. 조금만 그 장쿠션 쪽에서 떠 있기만 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네. 김병호 표정이 좀 쉽지 않다라는 표정이었는데 이런 배치였습니다. 지금 이 공을 비껴내기 위해서 그렇죠. 비꼈고 자 짧게 오는 상황인데 정확하게 됐죠. 비껴치기 대회전으로 한 점 만회합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각도에서 출발이 되면 바로 하얀 공과 내공이 바로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뒷부분을 들고 네. 찍어치는 시도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김가영 횡단인데요. 여기서 내려와줍니다. 내려와줍니다. 득점! 김가영도 실력 발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혼합복식 경기가 굉장히 또 치열합니다. 예. 양 팀의 이제 LPBA 선수들도
실력도에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연결이 좀 잘 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요. 와. 김병호 선수의 원뱅크 걸어치기. 네, 순식간에 네, 한 점 차까지 쫓아갔네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이닝 넉 점. 오늘 이제 김병호 선수도 조금 만족할 만한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4세트를 어느 팀이 가져갈지. 확실히 김강 선수에게는 네, 공이 좀 어렵게 오늘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오, 시간 다 쫓겨가는데. 시작. 자, 벤치 타임아웃 시간이 우선 다 지나간 네. 거죠. 지금 파란 공이 안 보이다 보니까 네,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세워서 긴 쪽인가요? 돌렸어요? 지금 회전을 좀, 네. 대회전? 그렇죠. 평범한 회전 사용을 하지 않고 지금 대회전 구사를 하다 보니까 각도는 굉장히 길어졌고요. 뒤쪽까지는 힘이 나오지 않는 그런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거의 무회전 사용을 하고 네, 강하게 밀어줬는데 네, 대회전으로 사실 맞춰내기도 사실 김가영 선수 정도 되니까 지금 정도까지도 사실 굴러갔던 모습이네요. 네. 응우엔펑님 더블 쿠션. 와, 강인 선수 네. 컴퓨터 같네요. 자신감이 네, 넘칩니다. 세 포인트. 지금도 이 거리에서 내공이 원에서 투로 진행이 될 때 거의 뭐 무조건 득점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완벽한 라인으로 이동이 되고 자 이제 이미래 선수가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상대 남아있는 점 서석 점. 앞서도 이와 유사한 뒤돌리기 한 차례 성공을 했던 이미래. 그렇죠. 노란 공이 파란 공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얇은 득점. 힘 조절 잘했고요. 이렇게 네. 세트를 끝냅니다. 이미래가 세트를 끝냈습니다. 와. 오늘 뭐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위너스 팀은 복식 다 잡았어요. 네. 세트를 끝날 때 엄청나게 빨리 끝냅니다. 예. 가장 많이 진행이 된 이닝이 5이닝이었죠. 예. 1세트, 2세트, 4세트 복식을 모두 잡아낸 하이원 리조트 위너스가 되겠습니다.